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네네.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연애에 있어서 네. 저희는 요즘에는 연애 관련돼서는 좋은 강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연애. 네, 연애에 대해서는 뭐 TV에도 나오시고 하시는데 저희는 연애 중에서도 어떤 스킨십이나 성관계, 오. 오. 네, 그리고 서로 지켜야 될 배려나 에티켓 같은 거를 좀 그런 알려드리려고요. 거. 네. 그러면 사귀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손을 잡으면 되나요? 이거 오늘 또 특이했네. 며칠 뒤에 손을 잡아야 되냐고. 충격적이네요. 네, 왜요? 여러분 지금 사귀고 난 뒤에 며칠 네. 만에 손을 잡아야 되냐고. 여러분 며칠 만에 손을 잡아야 될까요? 네, 저희가 한번 아,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죠, 그러면. 며칠 만에 네, 손을 며칠 잡아야 만에 되나요? 손을. 그게 어느 딱 교과서처럼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 사실 고민이 돼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났는데 언제 이거를 시도를 해봐야 되나? 이 고민 사실 안 되나요? 저만 고민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썸 타고 고민 많이 잡는 사람도 있는 하셨나 거고, 봐요. 고민 아 엄청 진짜 했죠. 사귄 지 100일 만에 나 잡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요즘 아마 분들은 아마 다 빠를 거예요. 요즘에는 주로 썸을 탈때 손을 잡지 그렇죠. 않나요? 그게 만나는 썸을 중에. 타는 거예요? 네, 썸이라고 하죠. 네. 손잡고 썸 타요, 요즘 놈들이? 아니면은 썸을 네. 탈 때는 이제 잡고 싶지만 참다가 사귀자 해서 알았어 했을 때 아. 그럼 우리 이제 사귀는 거다 이렇게 손 잡지 않나요? 아, 정말? 네. 성태형 조선시대 아니에요라고 올라오네. 결혼하신 게 다행이다 싶은 아, 저는 진짜로 그게. 아, 네, 사귀자마자 알겠습니다. 잡을 수 있겠구나. 근데 자기야, 스킨십 뭐. 같은 경우에는 네. 뭐그 기한 같은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동의가 있냐 네. 없냐. 내가 그냥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거다. 그 수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원하고 그 사람이 같이 서로 원할 때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서로 동의하는 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 잡기 전에 손 잡아도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요즘은 그러면 더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마. 제가 사실 그런 쪽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걸 아니라 되게 싫어하는. 그쪽 그때 뭐 시대는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뭐야 막다 그렇죠 막 아, 그걸 사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걸 되게 불만을 갖고 네 있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상 쓸수 이렇게 없다고 듣죠 그러면 요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물어보니까 분위기 산통 다 깨지고 막 이런 느낌. 그런데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보통은 이제 제가 남자가 일을 하고 물어보고 네. 여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응, 아니를 대답해 주는 그러니까. 입장이었죠. 요즘엔 변하고 있지만. 네. 근데 여자분들이 거기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나는 원하지 않았어라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네, 너는 그걸 왜다 일일이 물어보니라거나 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 배려심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물어보는 남자는 오히려 배려심이 네. 그 남자가 누군가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스킨십을 할 때도 꼭 남자가 항상 먼저 얘기해야 네네. 되나요? 전 그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여자도 네. 주체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스킨십 할수 있는 요즘에는 거고. 굉장히 바뀌고 있는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예, 추세죠. 여자들이 더 리드하기도 하고 좋고 싫음을 여자들이 먼저 얘기를 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상대방의 한 명이 이렇게 그걸 물어보거나 제시를 했을 때 좋으면 좋다, 싫으면 네네. 싫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야지 나중에 네, 문제가 안 대답을 하고 안 하고에서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 책임을 그렇구나. 버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상 이렇게 좀 괜찮으면은 할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싫다면은, 그걸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을 이제 네.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네요. 네, 질문을 그렇죠. 하고자 하시고 그거보다도. 네. 안 되지. 거지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안 돼! 할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바꾸신 거 아세요? 너.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으로 되게 쓰면 안 되겠어.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저 되게 부럽지 않나요?